네,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홍콩의 그 신계 지역 쪽에 그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를 분양을 해가지고 잠깐 이제 아파트 그 이제 모델하우스를 잠깐 방문해가지고요. 그쪽에 대한 영상하고 예, 여기는 그 이제 모델 하우스가 있는 그 몽콕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랭아프레이스.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보내드렸던 쇼핑몰인데요. 여기 지금 뒤쪽에 대부분 이제 양복을 입은 분들은 대부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 영업사원들인데 여기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부동산을 끼고 하더라도요, 그 부동산한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건설사하고 이제 커넥팅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분양이 끝나면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부동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고객이 이제 부동산한테 네, 주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일러. 네, 지금 이제 자, 잠시 후에, 예, 지금, 앞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예,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똥청아. 네, 이쪽에 똥청아, 말. No. 핀도. 아, 지금 괄청? 괄청? 어, 주야 이거 에 똥 많아. 레이슈 똥 많아. 예. 쪼우딩 할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말 주소에 이가 뭐지? 어디 아, 이런 거게. 어디 팡여, 어디 팡여 하이몽 말아 하고요. 어디 팡여. 우와,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예,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그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그 에이전시 예, 지원도 같이 지금 예, 대동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 지금 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동아? 아, 홍동아라. 咁我哋而家咧暫時咧開售緊咧六七座咧一個單位，咁咧呢邊就係佢嚟嘅。 네, 지금 위에 부분이 이제 바닷가 쪽에 보이는 이제 뷰가 보이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우싱공의 배우탱 거고 타이 록조 아마에 록조 아마. 네. 록조. 지금 보려고 하는 곳이 타워, 그러니까 6동하고 이제 7동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지금. 呢度就係庫路港公路啦，跟住嗰邊咧就係庫路港嘅一個海景咯。 예, 지금 앞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앞쪽 부분이 이제 좀 바다가 그래 보이는 그런 뷰라고 합니다. 咁 附近咧就有中文大學啦，同埋科學園嘅好多科研，就係香港一個好重要發展嘅一個科技，一啲創科嘅區域，就係一啲寫字樓同科技。 지금 이쪽 이제 아파트 주변에 그 홍콩에 있는 그 중문대학교하고요, 그리고 홍콩 그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단지가 이미 지정돼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이쪽은 굉장히 뭐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예, 여기 예, 6A동이죠. 예, 이가 밝은 핀도. BCD. 예, 지금 타워 예, 6A조에 이제. 예, B, C, D, E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 B, C, D. 예, 지금 7동에 있는 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하이 런콩계 하이 개도체가 런콩. 런콩有兩隻，two type.
지금 이제 그 방 두 개짜리를 보려고 하는데 타입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오픈 키친 방식이 있고 그리고 홍콩 아파트처럼 이제 별도의 부엌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타입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름이 영어로 이제 온토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부 이제 723세대를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 하나짜리, 방 네 개짜리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50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빨리 지금 이제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 두 개짜리 타입인데요. 이제 맨 위에 게 781 스퀘어피트 짜리인데 얘는 이제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557 스퀘어피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392 스퀘어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안쪽이 굉장히 좀 시끄럽고 번잡해가지고요. 좀 영상이 좀 부지간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브로쇼에 있는 아파트 주변 모습인데요. 이제 중간에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홍콩 MTR 표시가 있는데, 여기가 홍콩 대학역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그 홍콩 중문대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말 모양이 있는데 이쪽에 사틴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바닷가 쪽이고 뭐 주변에 일본인 학교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홍콩 그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도적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철역까지는 걸어서 한 10몇 분 정도가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자전거 탈 수 있는 길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홍콩이 바다를 보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그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만 벌써 10분 정도 지금 지났고요.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파트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 뭐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에는 네, 드디어 이제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센트럴까지 28분 정도 걸리고요. 예, 두 개 타입 수영장이 있습니다. 예, 지금 클럽하우스 내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또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뭐 요가라든가 뭐 가라오케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네요. 네, 영상을 봤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아니고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영상이 무슨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아주
네, 좀 잘 만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으로 여기는 지금 네, 네, 7층 청사계 아마 이미 인테리어를 한 부분들이고 네, 사이즈가 787스퀘어피트 저희가 한 평수로 대략 한 28평, 26평 정도 되는 예, 그런 곳입니다. 사람 겁나게 많네요 지금. 이쪽은 이제 거실인 것 같고요. 예. 저희 집이랑 되게 틀리죠. 우리 집은 좀 거지 같은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로 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예, 주방 부엌인데요. 요즘에는 오픈 키친이 많이 지금 이제 예, 생기는 추세인데 예, 여기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부엌 문이 있고요. 예, 이렇게 부엌이 있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고 예, 지금 개수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개수대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개수대 같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 안쪽으로 예, 작은 예, 베란다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 저희도 찻밭, 렁펑, 렁펑계. 예, 예. 여기 이제 방 두 개짜리이고요. 방 두 개짜리 중에 조금 예, 큰 평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테이블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소파가 있는 예, 그 전형적인 그런 거실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발코니 뭐야? 발코니. 이거 뭐, 뭐. 발코니. 뭐. 오케이. 여기 이제 베란다는 거실 없고, 이제 방 쪽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에요, 아저씨가. 이따 시옷공항 네, 여기 작은 방이고요. 네, 작은 방입니다. 뭐 그냥 모던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갖춰져 네, 있고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지금 네. 화장실 두 개예요. 이쪽하고 예 네, 이쪽 두 가지로 지금 돼 있고 이제 안방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 너무 많네 지금. 예, 안방이고요. 예, 아까 우리 직원이 말씀을 한 대로 지금 침실 옆에 이제 베란다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예, 안방도 홍콩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옷장 예, 있고요. 이쪽은 방이 아니고 예, 다른 예, 또 이제 그 곳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실제 그 로비 층에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이제 모형입니다. 당신 이거 찻밭 계획하이 그 개도층아? 개도층아? 개도층? 아, 예. 이거? 看看 개도라오? 네. 지금 방금 봤던 사이즈가 780 스퀘어 피트인데요. 이제 금액이 890만 불, 한국 돈으로 대략적으로 한 13억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근데 홍콩 치고는 싼 겁니다. 리도가이 여기 그냥 한번 그냥 구경만 할 건데 여기는 이제 방 3개짜리고요. 그리고 여기 평수로 1233 스퀘어피트 짜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홍콩에는 이제 필리핀 가정부들이 많이 사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필리핀 가정부가 이제 지낼 수 있는 방까지 예, 포함을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부엌 옆에 많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가정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크네요 여기는. 예, 거실이고요. 아까 봤던 곳은 인테리어가 됐던 곳인데 여기는 그냥 기본 예, 인테리어가 안 된 그런 상태이고요. 여기는 이제
예, 거실에도 지금 이렇게 발코니가 아주 홍콩치고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지금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호가야. 자, 이제 이쪽 안쪽을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 예, 부엌인데, 예, 이제 뭐 부엌 크기는 비슷한데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스가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인덕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전자레인지 있고, 예, 이쪽이 이제 그 가정부가 쓰는 방입니다. 진짜 작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이제 가정부들이 예, 묶고 있고요. 이게 가정부가 쓸 수 있는 예, 여기 지금 예, 욕실하고 예,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세탁기도 놓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가정부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가정부들이 주로 예, 이용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예, 화장실이고요. 예, 화장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이 세 개짜리라서 작은 방이 여기 하나 있고요. 사이폰 두 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안방인데 네, 안방이 이제 네. 네, 안방 있고요. 아 이쁘게 이쪽은 이제 그 옷을 주로 보관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고요. 그리고 안방에도 우리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예,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이 안방이에요, 안방. 예. 근데 아무튼 아까 방보다는 훨씬 예, 그런 큰 사이즈고요. 자,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작은 평수를 예, 보려고 하는데 이도 야폰 같은 게 아마.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게 392 스퀘어 피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 하나 거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픈 키친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제 구조하고는 조금 구조가 네, 틀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부엌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이랑 비슷하게 치킨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가스가 없고 저희 집처럼 이제 인덕션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지금 소형 평수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앞쪽에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주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고 있는 곳이 이제 방, 그 방이 되겠습니다. 어디 오픈이죠? 네, 자 방으로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예, 네. 자 이제 방, 네, 방이 뭐 역시 좀 작습니다. 작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 지금 욕실하고 위치해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 화장실 부분하고 이제 우측에 이제 욕실 부분이 지금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그 하이 괜찮죠? 금박 개만. 아, 이거는 500 몇백만 불이 이렇게 되면 한국 돈으로 이게 홍콩 달러로 한 500 몇만 불이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한 7, 8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홍콩 사람들 다 여기 있나 봐요, 지금. 예,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마 제 생각인데 이런 소형 평수는 금방 분양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아, 이 좀 아까 봤던 이제 그 소형 평수 이제 베란다인데요. 진짜 작죠. 이건 모형이긴 한데 예, 굉장히 이렇게 작은 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은 아까 봤던 그 방 세 개짜리 이제 그 베란다 부분이고요. 이쪽이 이제 뭐 계약하는 그런 상담원 곳이에요. 여기 뭐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는 그런 예, 장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객들하고 이제 부동산 이제 직원들끼리 예, 상담하는 그런 예, 장소입니다.
이쪽이 이제 아마도 뭐 계약금 같은 거 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이제 모형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아무래도 그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뒤쪽에 이런 건물들 그 조경을 위해서 이렇게 높은 높은 이제 그 층수로 되어 있지 않고요. 네, 아무튼 이런 이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친 오빠께. 아, 여기는 홍콩 평수로 뭐 1700, 1600 스퀘어피트인데 보통 방이 4개짜리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홍콩 치고는 굉장히 좀 큰 평수의 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지금 이거 동영상 같은 거 촬영도 되게 신경 쓰이는 게 지금 요즘에 그 시위 때문에 뭐 이렇게 뭔가 찍고 있으면은요. 뭐 지금 중국 쪽에서 이렇게 뭐 좀 잡아갈까봐 되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이건 찍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좀 아까 여기 부동산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느낀 건데 홍콩은 일단은 이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바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그런 게 많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의 뭐 로또 정도의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막 부동산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홍콩의 아파트 가격이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일단 뭐 소형 아파트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제 생각에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홍콩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홍콩 달러 600만 불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홍콩에 수입이 있고 하면은요 은행에서 대출이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 의견이고요. 저기 나중에 한번 저기 홍콩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요. 땡큐. 그래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여기는 지금 이제 홍콩의 몽콕이라는 지역인데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있는 분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영업사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 주면서 이제 영업하는 분들인데 뭐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